스톤컷. 네, 안녕하세요. 스톤컷입니다. 오늘은 결혼 반지를 보러 예물 투어를 다닐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. 서로 간의 에티켓 혹은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요즘 신랑 신부님들 사이에서 반지를 보러 가기 전에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. 무조건 처음 본 척을 해야 한다. 원래 생각한 예산이 200만 원이면 예산은 100만 원인 척을 한다. 다른 곳 둘러본다고 흥정을 시도해본다. 금값 계산해주는 어플로 계산을 해본다 등등. 이외에도 신랑 신부님들끼리 주고받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실제로 판매자 입장에서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처음 온 척을 하면 판매자도 흥이 떨어집니다. 오히려 할 것처럼 하셔야 해요.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계약을 할 것처럼 해야 상담하는 사람도 더 흥이 나고 흥정도 역으로 더 던져보고 이 반지 저 반지 더 많이 보여줄 거예요. 이 사람은 어차피 나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면 기운이 빠져요. 그럼 서로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뭔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. 반지 디자인도 이게 좋으면 좋다, 싫으면 싫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. 미안해서 싫다고는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상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텐션이 내려갑니다. 텐션을 올려야 흥정을 했을 때 흥정도 더 잘 되는 법입니다. 두 번째, 예산을 숨기는 것은 샵마다 다르게 대처하세요. 예를 들어 저희처럼 정찰제 샵일 경우 오히려 예산이 200인데 100만 원이라고 하고 상담을 받으실 경우 100만 원 안에 들어오는 제품만 추천해주게 되기 때문에 예쁜 반지는 구경을 못 하실 수 있어요. 반대로 직선에서 바로바로 계산을 해주는 샵일 경우엔 예산을 숨기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지가 마음에 들었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나갈 것처럼 흥정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. 이보다 더 시원하고 서로 기분 좋게 흥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애교입니다. 예를 들어 상담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실장님 3만원만 더 빼주세요. 5만원만 더 빼주시면 안 될까요? 예를 들어 상담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사장님 3만원만 더 빼주세요. 그럼 지금 바로 도장 찍고 갈게요. 5만원만 더 빼주세요. 제가 원하시는 금액 딱 맞춰주시면 저도 시원하게 계약하고 가겠습니다. 이렇게 한 경우에는 서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기분 좋게 흥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상담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. 나갈 것처럼 흥정을 한다고 흥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면 쿨하게 기분 좋게 흥정을 하면 네 그렇게 하시죠 하고 덥석 우는 상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. 다만 무리한 흥정은 하지 마세요. 이건 결혼 반지를 구매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성공할 수 있는 흥정의 팁입니다. 네 번째, 금값을 계산하는 어플로 중량을 체크해보고 적당한 금액인지 알아보는 것은 궁금증을 해결해 줄 뿐이지 흥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반지에는 많은 요소들로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. 반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다 똑같겠죠? 반지 같은 경우에는 금값, 세공비, 디자인 비용, 마케팅 비용, 케이스, 사은품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총액이 산출이 돼요. 사실 금 중량을 따져 구매를 원하실 경우엔 순금을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각 샵마다 프로모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. 저희 스톤콧 같은 경우 결혼 반지 혹은 세트를 하실 경우 첫 방문 즉시 계약을 하시면 마이너스 10만원 할인 또는 진주 비트목걸이 증정 또는 가드링이 증정됩니다. 여러 샵을 둘러보고 스톤콧에서 계약을 해도 반지는 반지대로 다 보고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아볼 수가 있겠죠. 이렇듯 사전에 투어를 해보고 싶은 예물샵의 SNS나 블로그,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간다면 더욱 알찬 예물 투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 밖에도 원하시는 디자인을 한 개, 두 개 정도만 캡처를 해 가시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만 추천을 받을 수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이렇게 예물 투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. 참고해보시면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예물 투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.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
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꽉 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스톤푸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